올여름 폭염에 가뭄, 태풍까지 겹치면서 채소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당장 3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농산물 도매 시장에서 배추와 무 가격을 묻는 주부의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무 하나가 개당 4,000원으로 값이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무 같은 경우는 여름에도 비쌌지만 지금은 거의 두 배로 더 비싸고요. 여기가 싸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비싸요. 근데 마트는 진짜 비싸요. 폭염과 가뭄에 태풍까지 겹치면서 작황이 좋지 않은 탓입니다. 특히 배추류의 주산지인 강원도의 작황 부진이 전국적인 채소값 고공행진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워낙에 더운 데다 갑자기 비가 또 너무 많이 왔잖아요. 좋아해질만 하면은 진짜 추석 때는 좋아지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내렸어요. 무뿐만이 아니라 채소류 대부분이 평년보다 속이 덜 찬 데다 쉽게 무르지만 가격은 대나 비쌉니다. 무는 한 박스당 2만 원대 후반, 시금치는 키로당 15,000원에 육박하는데 평년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고객들은 선뜻 지갑을 열지 못하고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지금 엽채류가 전반적으로 가뭄에 뒤끝에 비가 많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건 소용없어요. 이미 늦은 거예요. 이제 새것 올라와야 돼. 가을 배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안정화시키든 뭐래요. 추석을 앞두고 채소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